시간에는 교재 606쪽입니다. 자, 빈칸에 연결어 넣기. 자, 딱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해결 방법, how to solve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문을 찾아 전체적인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그쵸? 두괄식, 중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런 형태들의 글의 패턴을 찾아본다. 빈칸을 중심으로 앞뒤 문장의 어떠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중요한 연결사의 의미를 더불어 익혀둔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문맥상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large proportion of news report. 자, 뉴스 보도의 가장 큰 부분은 In most parts of the country, 그 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are about crime of local, 지역의 범죄와 human interest stories, 인간의 관심사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뭐 범죄, 사건, 사고가 제일 많죠. World affairs are often summarized. 세계적인 사건들은 종종 요약되기도 한다. Only briefly, 아주 간단하게 in news broadcasts or newspapers. 뉴스 방송이나 신문에서 단지 간략하게 요약되기도 한다. 그렇죠. 뭐 방송이나 신문에서 어디 어디에서 사건이 터져서 몇 명의 사람이 다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뭐 조르문절을 한것 같습니다이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발표할 수는 없죠. Blank there are weekly news magazines which cover world news in great detail이라고 돼 있어요. 자,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자, 주간 뉴스 매거진들도 있는데 위치야 커버하면 보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세계적인 뉴스를 대단히 상세하게 in great detail, 이게 키워드입니다. in great detail 밑줄 치시고 아주 상세하게 세계적 뉴스를 보도하는 뉴스 잡지들도 존재한다. 자, 그럼 A번에서는 앞에는 summarized가 키워드고요. 뒤에는 in great detail이 역시 키워드입니다. 앞에는 요약하고 뒤에는 상세히 설명하니까 서로 대조적 개념의 however가 정답이고요. 그러므로는 인과관계가 되겠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ere are specialized papers and magazines. 특별히 만들어진 신문과 잡지도 존재한다. 뭐뭐하기 위해서 which offer detailed information.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잡지 신문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일단 뉴스 그런 보도를 통해서 보면 간략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주는 잡지나 신문들도 존재하죠.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그런 자세한 보도를 한다는 내용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첨가적 개념이 들어가죠. 따라서 in addition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재정, 정치, 환경, 관심사 등등의 etc. 같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 신문도 있다. 4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In 1966, Edward Hold compared the nature of culture to an iceberg. 1966년도 에드워드 홀이란 사람은 문화의 본질을 빙산에 비유하였다.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에 비유한다. 즉 문화의 본질. You can see part of an iceberg. 당신은 빙산의 일부만을 볼수 있지만 most of the iceberg, 빙산의 대부분은 is below the water, 물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cannot be seen, 볼 수가 없는 것이다. 1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에 마찬가지로 3번에 대조적으로 4번에 결국에란 뜻인데, most aspects of culture, 문화의 대부분도 are not visible, 보이지가 않는다. 당연히 문화의 어떠한 측면이
그 나라에 오랫동안 살거나 해야 느끼는 것들도 많죠. 단순히 보고 몇 가지만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빙산의 일부를 보고 다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찬가지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측면들은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려 하거나 문제를 제기해 보려 하지 않는다. Don't usually think about a question 이라는 부분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찾아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봅니다. 3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Dryness in the mouth or throat is not what causes thirst as many people believe. 자, 건조함이라는 것은 입안에서 목구멍 속에서 바로 갈증을 일으키는 바로 그것이 아니다. 건조하다고 해서 갈증이 난다. 목이 건조하다고 해서 갈증이 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근데 건조하니까 갈증이 나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That dryness may be caused by many things such as nervousness, exercise, or just a slowing up of the flow of saliva라고 되어 있죠. 그와 같은 건조함은 일으켜질 수도 있다.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초조함, 운동, 단순히 타액의 입속에 있는 침의 흐름의 그러한 느려짐 등등으로 뭐 갈증이랄 수도 있다. It is possible to make the saliva flow again. 자, 타액이 다시 흐르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것만으로 This will not take care of our thirst.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In fact, 사실상 your stomach, bloodstream, and blade may be full of water. 아, 사실상 당신의 위와 혈류의 흐름과 방광 등은 수분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and you can still be thirsty. 당신은 여전히 갈증이 날 수도 있다. 자, 게다가 간단히 말해서 대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People who drink whiskey at a bar.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may have taken several drinks. 여러 잔의 위스키를 마셨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feel thirsty. 갈증을 느끼고 있다. 사실은 앞에 그죠? 역시 뭐 화장실 가고 싶거나 혈액의 흐름이 꽉 차 있거나 바로 위가 꽉 차 있지만 물로 꽉 차 있으나 갈증이 느껴진다. 물을 먹어도 계속 갈증이 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결국 그 뒤에 나오는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들이 여러 잔의 위스키를 마셨으니까 갈증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또 갈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예시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당신이 우연히도 소금기가 있는 땅콩류를 먹은 적이 있거나 과자를 먹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between drinks, 바로 음료를 마시는 중간 사이사이에 이런 뜻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feel thirsty, 갈증을 느낄 수 있다. 4번이 정답. 네 번째 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AB에 맞는 연결 어구. Sometimes students will tell a lie in order to get a better grade. What a worker will tell the boss a lie in order to get a promotion. 자, 때때로 학생들은 tell a lie, 거짓말을 할 것이다. In order to get a better grade,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or 또는 a worker, 근로자는 will tell the boss, 사장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 A lie in order to get a promotion, 승진을 하기 위한 거짓말. 자, 1번 그렇지만 3번에 게다가 첨가냐 역적 관계냐인데 those are not the most common type of lies. 그러한 거짓말들이 거짓말 중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은 아니다. 즉 승진한다거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가장 흔한 거짓말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나 그렇지만이 연결되어야 하겠죠. 게다가가 아니고요. More often, 종종 사람들은 lie in order to get other people to respect them.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자, 예를 들면 반대로 간단히 말해서 Let's say you exercise 4 days a week for about 40 minutes.
당신이 대략 40분 동안 일주일에 4일 정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If you want to impress a friend, 만약에 당신이 친구에게 감동을 주고자 한다면 you might tell him, 당신은 그에게 말할 것이다. I exercise almost every day by jogging or by playing tennis for 1 hour. 나는 매일같이 조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테니스를 치지 라는 과장법을 등용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잘난 체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시를 하고 있는 실례가 되겠습니다. You didn't really tell the truth. 당신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You told this red lie. 당신은 이와 같은 사소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더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하도록. 그리고 This is the most common type of lie.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한 유형의 거짓말인 것이다. 자, 4번에 1번 보면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곳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nother principle there of conservation of energy is the most recent of all. 자, 또 다른 원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관련된 또 다른 원칙은 모든 원칙 중에서 가장 최신의 것이다. 즉, 에너지는 can exist the best variety of forms of which the simplest is pure energy of motion, the motion of a billiard ball over a tab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거대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에너지의 형태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순수 운동 에너지인 것이다. 즉, 당구공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일 때의 그 순수 에너지의 바로 그러한 것. 자, Newton had shown that this purely mechanical energy is conserved. Conserved가 키워드입니다. 자, 뉴튼은 이와 같은 순수한 기계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증명한 적이 있었는데 had shown that 게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반대로 when two billiard balls collide 두 개의 당구공이 부딪힐 때 the energy of each is changed 에너지의 변화는 에너지 각각의 에너지는 변화되어지겠지만 the total energy of the two 두 개의 총 에너지는 remains unaltered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죠? AB가 충돌할 때 A의 50kg, B의 50kg의 그러한 어떤 무게를 가진 것들이 충돌할 때 혹시라도 한쪽에 80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에 20이 있음으로써 그 힘은 그대로 보존된 채로 누가 더 많은 것을 에너지로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예시를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바로 그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겠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자, one gives energy to the other. 하나의 당구공이 또 다른 당구공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But no energy is lost or gained in the transaction. 하지만 어떠한 에너지도 이동 중에서 손실되거나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Blank, 간단히 말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대로 This is only true. 이것은 단지 사실일 뿐이다. If the balls are perfectly elastic, an ideal condition in which the balls spring back from another is the same speed with which they approached. 자, 공들이 서로서로 부딪힌 다음에 똑같은 속도로 부딪히고 그들이 접근했던 똑같은 속도로 서로 부딪혀서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나가는 아주 이상적인 여건인 완벽한 완전 탄력성이 있는 상태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렇지만의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에너지가 이동 중에 전혀 손실되거나 보존되어진다. 그죠? 손실되거나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것은 완전 탄성적인 입장에서라는 거예요. 과학적 상식에 대한 문제.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기 저항이나 여러 가지 대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에너지를 그저 앗아가면서 트랜스액션, 이동 중에 손실되어질 수 있지만 완전 탄성 또는 무중력 상태 이럴 때에만 에너지가 그대로 순수 에너지처럼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학적 상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또는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갖춰야 하는 이야기라든지 철학적인 얘기, 종교, 신학, 철학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요즘에는 컴퓨터나 전자 분야 그리고 어떠한 소리, 음파 내지는 그저 지구의 온난화 또는 역사적인 유적지, 지질학적인 위치 아주 아주 그 정도가 다양합니다만 지금은 과학적 부분으로 통합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상에서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서 힉스 같은 원자가 뭐죠? 그다음에 힉스 같은 원소가 발견되어지고 데피니션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무심코 넘기지 말고 충분히 백그라운드의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커먼 센스를 늘려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좋은 글을 읽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의 In spite of this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 2번이 있어요. For this reason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른쪽에 3번 Similarly to this 이와 유사하게도 4번 In addition to this 이 이외에도 덧붙여서 이런 뜻이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Washing dishes is one of the household chores. Washing dishes is one of the household chores. Chores 그러면 허드렛 일, 그죠?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뭐 청소, 뭐 내지는 설거지, 뭐 내지는 뭐 옷장 정리 이런 것을 chore라 하죠. Chore, chores, chores 하면 허드렛 일. 자, 설거지 하는 것은 허드렛 일 중에서 가사의 가정의 허드렛 일 중에서 하나인 것이다. Many people dislike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죠? 요리를 만들어 먹는 건 그런대로 배가 차기 전이니까 재미있지만 다 먹고 치우는 거 참 힘들죠. 자, some people claim that 일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This chore 이와 같은 허드렛 일은 is no longer a problem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Cause 왜냐하면 we have dishwashers now 이제 우리는 바로 식기 세척기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지만 그러나 키워드 들어갑니다. This is washed in a dishwasher don't come out as clean as they do when washed by hand. 그렇습니다. 자, 바로 설거지, 식기 세척기로 한 설거지는 바로 손으로 설거지했을 때 그렇게 그들이 나오는 것만큼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뭐 손으로 일일이 구석구석 닦는 거하고는 다르죠. 특히 Korean food, 한국 음식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외에도 Many of us continue to wash our dishes by hand. 많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손으로 설거지를 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저 손으로 하는 것만큼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3번이 정답.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갑니다. 다음 빈칸 A와 B의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테마에 자, 1번, 2번은 결과적으로 3번, 4번은 그러나 그렇지만 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걸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More and more people and communities are changing their habits in ord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더더욱 많은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그들의 습관을 버리고 바꾸고 있다. 바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러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One reason for this change, 이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that space for landfills is running out. 바로 매립지에 대한 공간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으며 the disposal of waste, 쓰레기의 처리가 has become difficult.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사람이 그죠? 어려워 봐야 행동을 취한다 이런 건데 참 우리 지구온난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라고 그죠? 우리 지구에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선을 지킬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21세기 초에 세계 정상들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고 그리고 법규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그 결과는 미미합니다. 자, 그래서 바깥의 온도들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 자, 그렇다면 블랭크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맞을까로 보겠습니다. The practices of recycling, reusing and reducing waste. 자, 재활용의 활용의 그러한 관행이라든지 재사용의 관행이라든지 즉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같은 것들은 더더욱 흔한 현상이 되고 있으며 개개인들은 바로 줄이기 위해서 행동을 취해왔다. 매립지를 그렇죠? 랜드필드 웨이스트, 쓰레기 매립지를. 사람들은 신문지를 재활용하고 있고 유리병과 알루미늄 캔 등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바로 헌옷들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 등등으로 행동을 바꾸고 있다. 자, 그러나 게다가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음식의 나머지 찌꺼기, 남겨진 음식을 가져가고 그것을 정원의 컴포스트, 퇴비로 주기도 하며 excellent fertilizer, 그러면 아주 멋진 비료죠. 채소와 꽃의 정원을 위해서는 최상의 비료가 될 수 있는 정원의 퇴비 등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뢰를 보고 있으며 결국 옷 같은 거 이런 것들, 유리병, 알루미늄 캔, 신문지 이런 거 재활용하고 더불어서 음식까지도 그렇게 재활용하고 있으니 재사용하고 있는 요 형태이기 때문에 첨가적인 개념이 맞아야지 어떤 원인과 결과의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반대의 however는 더욱 아니죠. 8번 보겠습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body and mind are connected.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Researchers have provided evidence. 연구진들은 증거를 제공해 왔으며 감정이라는 것이 cause neurochemical reactions. 신경화학 물질 반응을 일으킨다는 증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당연히 body and mind는 하나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반대로 말 나온 김에 즉 다시 말해서 설상가상으로 your thought and feelings actually trigger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사실상 physical sensation 신체적인 sensation을 유발하기도 한다. 앞에 있는 얘기 몸과 마음이 하나다. 연구진이 그 증거를 대고 있다. 결국은 생각과 감정은 sensation을 일으킨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A hot-tempered person. 상당히 성미가 급한 사람은 화가 났을 때 when angry experiences increased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아주 증가된 심장 박동수를 경험하게 되고 혈압에 대한 높은 수치를 경험하게 되며 shortness of breath and weakness. 숨이 가쁜 정도 그리고 힘이 빠짐 등등을 경험한다. Sudden displays of extreme emotion, 바로 극도의 감정의 갑작스러운 표출은 can cause hypertension, 고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stroke, 뇌졸중이나 심지어 cardiac arrest,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Blank, 그와 같은 표현, take it easy, 마음을 편히 하시오라는 표현은 has become popular, 인기를 누려왔다. 그러므로 따라서 그런 결과로 진정을 하는 것이 아주 아주 진정해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게 라는 말이 인기를 누리는 것은 앞에 이러이러한 원인이 제공해주고 결과적으로 그렇죠. 따라서 그러므로 따라서의 3번이 정답. 자, 다음 614페이지 9번 괄호 안에 밑줄 친 데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teenagers who smoke are familiar with the health hazard of smoking. 대부분의 10대들은 담배를 피는 10대들은 are familiar with 뭐뭐에 대해서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 건강의 위험, 흡연에 대한. 그렇지만 for various reasons,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아직도 그 습관을 hold the habit 지니고 있다. A teenager with one parent who smokes. 담배를 피고 있는 한 부모가 있는 10대 아이는 is twice as likely to smoke as one with
non-smoking parents, 담배를 피지 않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10대에 비해서 담배를 필 가능성은 두 배나 더 있다. Also, young people are more likely to smoke if their friends do. 또한 젊은이들은 그들의 친구들이 흡연을 한다면 담배를 필 가능성이 더하다. 아무래도 담배뿐이 아니죠. 뭐 주변 친구들이 뭐 책을 읽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죠? 열심히 책을 읽을 것이고 유유상종이라 했으니 주변의 친구들이 또한 역시 운동을 한다면 운동할 것이고 그래서 그죠? 항상 같이 모여다니는 친구들의 환경이나 배경도 그들의 미래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다 하게 되겠죠. 자, the chances are that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chances are that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가능성이 뭐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chances are that 아마도 9 out of 10 10명 중에 9 10중 8, 9 then a teenager whose best friend smokes 최고의 가장 친한 친구가 흡연하는 10대는 would also start to smoke 담배를 또한 피기 시작할 거라는 가능성은 10중 8, 9 틀림없다. 자, blank teens who mature late 자, 성장이 늦은 10대는 are more likely to smoke than others. 다른 친구들보다 흡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성장이 늦다. 다시 말해서 성장이 늦은? 성장이 늦다? mature late. 좀 그런데요. 성장이 빠른 친구가 아니고 apparently 분명히 왜냐하면 그들은 희망하기 때문이다. smoking 흡연을 통해서 그들이 더더욱 adult-like, 어른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어려 보이고 이러면 더 커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담배를 물고 다니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따라서 여기는 첨가의 개념, 간단히 말해서 안 됩니다. 게다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원인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고요. 앞에서 최고의 친구가 담배를 피는 10대는 담배를 필 가능성이 또 커지는데 그러면서 더불어서 성장이 늦은 아이도 담배를 필 가능성이 더 많대요. 그렇지 않은 애보다 왜? 자기가 좀 큰 것처럼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결과나 요약이 아니라 첨가의 부분이 되겠다. 자, 10번 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ompletes the blanks A and B? A와 B의 blank를 가장 잘 완성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1번에 rather than, 2번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3번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4번에 뭐뭐하는 동안, 5번에 뭐뭐 이후에 올라가 봅니다. It is a common misconception to regard innovation and tradition as diametrically opposed to each other. 투부정사가 진주어, 이트는 가짜 주어입니다. 혁신과 전통, 마치 혁신과 전통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혁신, 혁신도시, 전통의 도시. 혁신도시 하면 마천루나 빌딩들이 쫙 있고 전통의 도시 하면 한옥이나 저 초가집 이런 느낌이 들죠. 자, 혁신과 전통이라는 것은 diametrically 정반대로 서로서로 opposed to 정반대로서 역시 그렇게 여기는 것은 a common misconception, 아주 흔한 오해, 잘못된 생각이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When innovation is valued a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e creative process. 거기까지. 자, 혁신이라는 것이 평가되어질 때, 자, 창의적인 어떤 발전의 규정적인 특징으로서 혁신은 창의적 과정의 정의를 내리는 특징이다라고 평가되어질 때 전통은 종종 becomes set up against it 그것의 반대로 그렇게 규정되기도 한다 as inevitably static 불가피하게 고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자 이러한 견해 속에서 전통이라는 것은 억제되어지고 또는 비춰지기도 한다 an impediment 장애물처럼 극복되어야 할 마치 전통은 없애져야 할 장애물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에 변화를 도전을 하고 싶다. 즉
of be taken as of the tradition 전통에 대한 그런 생각을 도전하고 싶다. As with convention 바로 인습에서처럼 in each primary negative sense 주로 1차적인 부정적 감정의 인습에서처럼 그러니까 아주 주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인습이란 말에서처럼 전통이라는 것도 역시 그러한 혁신의 정반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번. 자, 1번, A번. 자, 그들을 몹시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 대신에 오히려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보는 반면 보고 나서 그다음 우리는 want to consider tradition and innovative forms and practices 전통을 그리고 혁신적인 형태와 관행을 as informing and supporting 정보를 제공해주고 서로 지지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바라보고 싶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대신에 오히려 서로가 바로 정보가 되고 지지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고 싶다. 그래서 rather than이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Creativity doesn't emerge out of a vacuum. 창의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공백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build on one or more existing cultural tradition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존재하고 있는 현존하는 문화적인 전통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전통이 없는데 무슨 혁신이 나오겠어요. 바탕이 없는 그죠? 공부는 헛일이죠. 더군다나 어떠한 기초나 기본이 단단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자, 초에 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러 왔어요. 방학 때에. 그리고 여러분처럼 같이 공부하면서 한 두 달을 열심히 하고 안 나타나요. 그리고 저기 시험 볼 때쯤 되면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타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는 여러분 꾸준히 보는 학생들,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 거의 점쟁이가 돼 있어요. 응? 뭐냐? 아, 저 사람은 지금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모르는 거 수학적으로 몇 퍼센트? 이건 아니지만 대략 몇 퍼센트 이해하고 있다. 아, 저 친구는 물론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눈을 껌뻑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아이 컨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은 그죠? 오리무중인 친구도 있어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하지만 여러분이 초부터 꾸준히 아이 컨택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마주친 사람들은 질문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면서 싸워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망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요. 시험 보고 그게 거의 맞습니다. 이 친구는 한 80%는 될 것 같아. 그럼 80점 맞고 오고요. 아, 이 친구는 90%는 되는 거야. 합격하고 옵니다.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동고동락이 중요한데, 그죠? 초에 와서 열심히 썼는데, 문제풀이 할 때는 여러분 앉아서 nodding. 그렇지? 그렇지? 내가 얘기하면, 아, 그래. 가볍게. 지금까지 온 여정을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이 쫙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공부를 나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선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중간에 열심히 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요.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이것이 인터넷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인강이 됐든 꾸준히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죠? 영화 보시면 알죠? 한 놈만 재립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는 내게 쓰러져서 무릎 꿇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굴복하지 말고 그 녀석을 계속 씹어먹어야 돼요. 책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합격할지 안 할지 딱 보면요. 앞부분에만 새큼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전체적으로 이게 그죠? 만지는 촉감이 마치 여러분의 그저 오래 신었던 신발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몇 페이지에 뭐가 딱딱 들어와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 이것이 서로 머릿속에서 막 컴비네이션 돼가지고 여러분의 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부터 막 박동을 쳐가지고 뇌에 엔돌핀을 막 쏴요. 그러면 뇌에서 여러 가지 전파를 이용해서 막 해결을 하고 답을 찾고 가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걸 느낀 자는 합격한다. 아시겠죠? 따라서 거기 나오면 10번에 보시다시피 이런 문장들은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패턴이 딱 나와 있잖아. 앞에 뭔가 전통이다, 혁신이다 그러면 서로 느낌이 다른 거지만 얘들은 다른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주제문.
그 다음에 뭐 하겠어?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득당하도록 근거 있는 얘기 해야 되잖아. 그죠? 근거 있는 얘기 하지. 그 사이사이에 그러나도 될 수 있고, 게다가도 될 수 있고, 덧붙여도 될 수 있고, 간단히 말해서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떠한 플로우 차팅이 쫙 되면서 컨텍스트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문맥이. 그래야 글을 써도 말을 해도 문제를 풀어도 깔끔하죠. 그냥 대충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늘 모든 글 속에는 딱 흐름이라는 게 있죠. 스토리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반박하고 옆으로 샜어도 그 하나의 주제나 요지는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그것들을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떠들고 결국은 글은 결론이라는 게 항상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글을 쓰는 방법 등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자 블랭크의 연결사 채우는 파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딩 컴프리헨션의 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챕터를 빈칸을 통해서 어휘라든지 그래머를 체크하는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